자, 이 구간에서 이거의 최대값, 최소값. 최대,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는 거지. 그래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6x. 마이너스 3x를 묶어주면 x 빼기. 그럼 0과 2지. 그럼 0과 2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요게 0이고, 요게 2가 된다. 자,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보라. 그럼 3은 여기 있을 거고, 마이너스는 여기 있으니까,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보시오. 이 말이죠. 그럼 최대 값은, 이게 최대가 아니고, 이놈하고 이놈 중에 큰 값이 최대야. 그지? 그냥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봐봐. 이게 더 커져버리죠. 요거는 모양만 이렇단 말이야. 모양만 요가 그냥 감소한다. 하는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f-2랑 f2의 값을 알아보면, 자, f-2는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, 그 다음에 4, 3, 12 해서 20이 되고,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해서 4가 됩니다. 그 최대 값은 20이 됩니다. 최소값도 마찬가지야. 최소값도 요게 최소란 말이 아니고 요놈하고 요놈 중에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. 그 최소값도 F0과 F3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. 자,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해서 둘 다 똑같네. 그럼 최소값은 그대로 0이다. 이렇게.